주목받고 있는 남북경협조, 특히나 이 대장주격인 현대건설, 그 현정은 회장의 방북 승인이 내려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. 네. 현대건설 고점 대비 수익률 7.36%. 네, 요거 추가적인 전략 한번. 아직까지 멀었죠. 아직 멀었나요? 예, 네. 지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20선이 역배열돼 있어갖고 네.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요. 우리 예. 전문가님이 7점 몇 퍼센트로 만족하실 분이 그럼요. 아니죠. 그럼요. 제가 이 정도 수익은 그냥 그 눈 감고 찍어도 나오는 수익률이고. 네. 아. 예. 사실 그 추가적인 재료나 이런 네.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그 대북 사업 제재가 풀려서 대북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이 현대건설이에요. 건설주. 네. 그래서 아직까지 좀 들고 계셔도 되겠고 다만 이제 주가가 변동성은 조금 있겠지만은 새롭게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5만 6천 원대 정도면은 적정한 가격이 되고요. 만약에 갑자기 한번 여기에서 일주일 내에 오른다. 그러면 한 6만 9천 원대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장기적으로 한번 더 보겠다 그러시는 분은 직전의 고점인 8만 원까지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. 이왕 싸게 산 거 네. 이게 단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단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.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단타는 어떨 때는 이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자꾸 그 세금하고 수수료를 내야 돼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하우스가 많이 벌어요. 네. 국가가. 근데 중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복리가 되거든요. 네. 그 말씀드렸을 때 뭐 5만 2천 원대에 사신 분들이 쭉 해가지고 8만 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네. 결국은 60% 70%대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. 네. 단기 매매를 해서 그 정도로 올리기란 뭐 고수급이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맞습니다.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